안녕하세요, 난공TV입니다. 지난 공식 필스템 추천 영상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에 힘입어 이번 영상에는 댓글로 가장 많이 요청하셨던 샤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가볍게 필기할 때, 문제 풀때등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인 샤프.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능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본 대학 수능 공식 지정 샤프 이 미래 샤프인데요. 2011, 2020 학년도의 수능을 제외하고 국건이 공식 수능 샤프로 인정받고 있는 샤프인 만큼 호불호가 없는 샤프입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샤프심이 잘안 부러지고 필기감이 나쁘지 않아 수능 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샤프를 지는 아래쪽은 미끄럼 방지 고무로 되어 있고 중간 부분은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고무로 되어 있어 끈적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맨질맨질한 느낌이 들었고 그립감이 좋아 글씨를 쓰는데 편리한 편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투명이라 남은 샤프심을 확인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오래 쓰다 보면 투명한 부분이 샤프심으로 인해 검게 변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샤프의 촉 부분이 흔들리지 않아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추천드리는 샤프 중 가장 가볍다고 느껴진 샤프였어요. 이 샤프와 비슷한 형태로 생긴 샤프의 경우 살짝 힘을 주어 누를 때 샤프의 촉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힘을 주어 눌러보아도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꼭지를 닫을 땐 부드럽게 껴지는 편이고 샤프심 넣는 구멍이 매우 넓어 편리했습니다. 샤프심 한 통에 20개의 샤프심이 담겨 있는데 샤프심 한 통에 들어있는 모든 샤프심을 넣어도 이만큼의 공간이 남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샤프를 흔들 땐 안에 있는 샤프심 흔들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아무리 사용해도 고장나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던 제브라의 샤프인데요. 제가 지금 13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 자주 샤프를 망가뜨리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제브라 에스피나 샤프입니다. 에스피나 샤프는 파스텔 톤의 색상에 펄 느낌이 나는 고무 바디로 되어 있고 클립과 꼭지 가운데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 바디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고 글씨를 쓸때 견고한 느낌이 들어요. 다만 오래 사용하면 고무 부분이 변색된다는 것이 살짝 아쉬운 점입니다. 이 샤프의 큰 특징은 다른 샤프들에 비해 샤프 아랫부분이 긴 편입니다. 샤프나 연필을 칠때 짧게 잡으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샤프는 슬림한 체형에 굴곡이 없어 그립감이 가장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처럼 필기감, 그립감 등 만족한다는 후기가 많았지만 꼭지를 닫을 때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나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우개를 열어보니 샤프심 넣는 구멍은 조그만 편이고 샤프심은 대략 13개 정도 들어갑니다. 샤프를 흔들 땐 맑고 높은 소리가 나지만 작게 들리고 꼭지를 누를 때 또한 작은 소리가 나 조용한 곳에서 사용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브라의 에어피트 LTS 샤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 기존 에어피트 샤프보다 좀더 얇게 넣은 버전입니다. 잡는 부분인 실리콘 그립에 에어가 들어있어서인지 장시간 쥐고 있어도 아프지 않고 편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만져보니 탄탄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의 말랑함도 있어 실제로 오랜 시간 글씨를 써도 가운데 손가락이 아프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래 사용하여 손에 땀이 날 경우 찐득한 느낌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같은 제브라의 샤프이지만 사용할 때의 느낌은 전혀 달라요. 에스피나 샤프의 경우 글씨를 쓸때 견고한 느낌이라면 에어피트 LTS 샤프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꼭지를 열고 보니 구멍이 매우 작아 샤프심을 넣기 힘든 편이었고 한번 샤프심을 넣으면 다시 빼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샤프는 많은 사용자분들이 사용할 때 익숙해지면 엄청 편리하다고 하시는 샤프입니다. 옆에 노크식 버튼이 있는 샤프로 유명한데요. 바로 펜텔 테크닉 클릭 샤프입니다.
크리스탈 몸체로 되어 있어 샤프심의 전량을 확인하기에 좋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프심을 넣는 입구 또한 커 많은 샤프심이 들어가요. 하지만 샤프심 고정대가 다른 샤프들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긴 샤프심의 경우 지우개를 뺀 후 넣거나 짧은 샤프심을 넣어야 한다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샤프들과는 달리 꼭지를 누르면 눌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샤프심이 나오는데요. 바로 옆에 버튼이 있어 호불호가 나뉘는 샤프입니다. 옆에 버튼이 있어 편리하다는 후기도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저렴하지만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옆에 버튼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했는데요. 글씨를 쓸 땐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럽게 써지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사용하던 샤프심을 다 쓴 후 여분으로 들어있던 샤프심이 버튼을 눌렀을 때 종종 샤프심 고정대 가운데 구멍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아 몇 번 흔든 후에야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샤프였습니다. 다른 샤프들과는 색다른 차이점이 있는 샤프인데요. 재미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톰보우의 오른 후 옆 샤프 꺾는 바디 노크시 컬러풀입니다. 바디 노크식이라니 사실 상상이 잘 안 되었던 샤프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디자인을 살펴보면 솔직히 말해 예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샤프들과는 다르게 샤프의 촉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샤프지는 부분이 다른 샤프들에 비해 조금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두꺼워서 그립감이 별로일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그립감이 좋다는 평이 꽤 있었지만 그립 재질 특징상 먼지가 잘 붙어 아쉽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바디를 꺾으면 샤프심이 나오는 게 이 샤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필기할 때 위에 있는 꼭지를 누를 필요 없이 샤프를 쥐고 있던 모양 그대로 툭툭 엄지로 눌러주면 샤프심이 나옵니다. 앞서 봤던 펜텔 테크닉 클릭 샤프의 경우 누르는 버튼이 샤프를 쥐는 근처에 나와 있다 보니 가끔 글씨를 쓰다가 거슬린다는 후기를 여럿 봤었는데요. 오른 후 샤프의 경우 많은 필기를 하여야 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샤프처럼 위쪽을 눌러도 샤프심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디를 꺾으면 샤프심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지 다른 샤프들과는 달리 샤프심을 넣는 곳이 다른데요. 이 샤프는 꼭지 부분을 열어 샤프심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바디를 돌리면 샤프심을 넣는 구멍이 나옵니다. 구멍 크기는 SP나 샤프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톰보우 오르노 샤프는 다른 샤프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클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클립 대신 짧고 둥근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열어보면 지우개가 있고 그 안은 막혀 있습니다. 글씨를 쓸 땐 샤프보다는 연필로 글씨를 쓰는 듯한 느낌이 나고 글씨가 진하고 두껍게 써지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샤프 중 유일하게 메탈 타입의 샤프인데요. 가장 호불호가 크게 나뉘는 샤프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제도용 샤프 중 가장 유명한 극이천이라고도 불리는 펜텔의 그라프 기어 1000 샤프입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메탈 타입의 샤프라 그런지 단단하고도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손을 쥐는 부분을 살펴보면 메탈과 고무로 혼합되어 있어서 오래 쓰면 미끄러운 메탈 샤프의 단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촉을 수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꼭지를 한번 노크하면 경쾌한 소리가 들리며 옆에 있는 클립이 홈에 들어가 촉이 나오면서 고정이 됩니다. 샤프를 다 쓰고 나서 촉을 보관할 때는 옆에 클립을 누르면 다시 경쾌한 소리가 들리면서 촉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립감이 좋았는데요. 오늘 살펴보는 샤프 중 가장 무게감이 느껴지는 샤프이지만 그만큼 필기할 때 안정감이 가장 잘 느껴지는 샤프였습니다. 대신 오래 필기를 할 땐 무게가 있는 만큼 손목이 피로해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샤프로 꼽히고 있는데요. 무겁지만 그만큼 필기감이 좋기 때문에 호불호를 선택하는데도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메탈 샤프에 비해 손을 쥐는 부분이 부드러운 편이었으나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오래 사용할 경우 손가락 부분에 자극이 될 것 같아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분들은 대부분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인데요. 마지막으로 샤프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신기하게도 샤프를 노크했을 때와 흔들었을 때 샤프심 소리가 나는 게 샤프의 종류마다 다 달랐는데요. 과연 어떤 샤프가 가장 소리가 작게 났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노크했을 때 나는 소리 크기에 대해 비교해 볼게요. 그라프 기어 1000 샤프와 테크닉 클릭 샤프, 이 미래 샤프의 소리가 비슷하게 들렸는데 가장 큰 소리가 난 샤프는 그라프 기어 1000 샤프로 처음 촉을 꺼낼 때 소리가 가장 큰 소리가 났고 샤프심을 꺼내기 위해 녹화할 때 나는 소리도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 다음부터는 소리가 훅 작게 들리는데요. 에스피나 샤프와 에어피트 둘 중 소리가 더 작았던 샤프는 에스피나 샤프로 오늘 살펴본 샤프 6개 중 가장 작은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샤프를 흔들었을 때 나는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샤프는 이 미래 샤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크 소리 크기의 순위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이후로는 소리가 훅 줄어드는데요. 오르노 옆 샤프 꺾는 바디 샤프, 에어피트, 에스피나 중 가장 작은 소리가 나는 샤프는 무엇일까요? 6위를 차지한 에어피트 샤프였습니다. 6개의 샤프 중 정말 작은 소리가 나죠? 4위와 5위는 비슷한 소리였는데요. 에스피나와 아주 작은 차이로 오르노 옆 샤프 꺾는 바디 샤프가 크게 나는 소리 샤프 4위를 차지했어요. 오르노 옆 샤프 꺾는 바디 샤프의 경우 샤프심이 흔들리는 소리보다는 가운데 있는 플라스틱의 소리가 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우선 제가 써본 샤프 6개의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수능 샤프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고 제브라 에스피나 샤프의 경우 다른 샤프들에 비해 작은 소리가 난다,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이 있었습니다. 제브라 에어피트 LTS 샤프의 경우 오랜 필기에도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르노 옆 샤프 꺾는 바디의 경우 연필로 쓰는 느낌이 나는 필기감, 특이한 특징이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은 그라프 기어 1000 샤프로 무겁지만 안정감이 있는 샤프였습니다. 오늘 6가지의 샤프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양한 샤프 중 어떤 샤프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를 고려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공시템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공시생 아이템 중 실사용기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에 이것도 리뷰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단공TV였습니다. 모두들 안녕!